필터를 고르고, 뭐가 좋을까요? 노 필터 노노. 뭘로 할까,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뭐가 좋을 것 같아요? 5번. 2번? 2번이 뭐였대? 뭐였당? 이거 2번? 4번, 3번, 1번? 3번, 2번? 다 다른 1번? 이거? 이거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아요? 괜찮은. 이게 1번이야.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 할까 봐. 아닌가? 4번 할까 봐? 모르겠다. 모르겠다. 미안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줘. 1번이 잡지 모델 같이 나와요? 이게? 그래. 이걸 좀 하다가 딴걸 바꿀게. 1번으로 낙점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두 명의 브이앱입니다. 제가 딱 들어가서 씻으려고 샤워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왔어. 제가 우리 팀에서 제일 아, 맞춰보라고? 맞춰보래요, 여러분. 목소리만으로. 안녕하세요. 아, 너무 너잖아. 댓글을 요즘 기다려봐. 여기는 앉아. 너무 다 너야. 난가? 아, 우리 세로로 했다. 가로로 안 했다. 이거 그거 없어.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 바꿔볼까? 네.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이거를 길이를 낮추고 여기 길이를 낮추고 언니 앉아. 어, 됐다. 아, 이거 가로로 했을 때 됐던 거다. 아니, 언니 앉아 봐봐요. 할수 있을 것 같아. 앉아 봐봐. 앉아 봐. 저기 너무 더, 길이를 아, 더, 더 낮춰봐. 이런 거? 아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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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 낮춰봐. 아이, 아이. 무서워. 앉아봐봐, 앉아봐. 장?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좀 뭔가를 깔고 앉자. 아니, 살짝 높일 수 있는데. 아니야, 높이면 안 되지. 안 돼? 응. 우리가 더 높아져야 돼. 아니, 가까이 갈까? 야. 괜찮죠? 너무 가까이인가? 아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기 너 자리. 오, 좋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좋아,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좋아, 좋아. 좋아, 안녕. 뭐야, 언니, 이거. 이거 사실 그거 필터. 필터 별로야? 응. 투표를 받아서 한 건데. 미안, 버디. 그럼 너가 골라봐. 미안, 버디 별로야. 왜 화보같이 나오는 듯는데. 자. 화보같이. 얘도 나쁘지 않아. 얘 좋지 않은데?
꽤 괜찮은데? 어, 이거보다 이게 훨씬 예쁘다. 언니 본래가 훨씬 예쁜 것 같아. 이거 필터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있는 거. 어, 이게 훨씬 예쁘다. 내 이렇게 보다가 너무 웃긴 댓글 왔잖아. 살 좀 찌우세요 언니들 이러는데 나 살 찌우면 미만이야. 저는 일화가 있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매일 시간 될 때마다 운동 가서 열심히 하는데 앞머리가 내가 살을 뺄 거 제가 살을 뺄 건 많이 없지만 완벽한 라인을 갖고 싶어서 더 완벽해지게 더 예뻐지기 위해서 식단을 콘서트 날까지 식단을 한다고 했어요. 콘서트 날 그럼 더 예쁜 핏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첫날이었거든요. 첫날이어서 제가 아침부터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샐러드 챙겨 먹고 계란 챙겨 먹고 그 식단대로 진짜 막 계란 흰자 하나 방울토마토 다섯 개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다 챙겨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와서 안무 연습도 좀 하고 했는데 이제 내가 사람이 예민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들이 아 소원이 예민해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예민이냐면 말 시키지 마.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하필 연습실에 과자가 있는 거야. 아, 너 과자가 왜 있지?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니까 초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그 주변에 유혹이 많았어요. 얘가 막 삼겹살 먹으러 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매니저님이랑 그거 닭백숙 같은 거 먹었어요. 근데 먹으러 가는데 양심에 찔려서 그 PT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너 근데 PT 선생님이 한 말 있었잖아요. PT 선생님이 명언을 남기셨죠. 제가 쌤한테 받자마자 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저녁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나이스 막 너무 잘 돼.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죄송하니? 그래서 제가 근데 못 참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88번 정도를 고민을 했는데 이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했어. 이미 콘서트도 너무 많이 남았고 나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쌤이 그래 초반에는 그렇게 시행착오가 원래 많은 거다. 너가 88번을 생각한 게 잘한 거다. 어, 대단한 거다.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그래서 맛있게 죽까지 해서 먹고 칼국수도 먹었지.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불러요. 그게 그리고 배가 엄청 부르잖아요. 이게 맞아. 많이 먹었는데도 맞아. 그냥 더 들어가잖아. 그래서 나는 너무 맛있잖아. 진짜 많이 먹지. 맛있어. 그래서 부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무슨 음식인지 아시겠죠? 댓글이 잘 안 보여서. 시력을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다이어트는 역시 내일부터죠. 난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진짜 이렇지 않는데. 어 언니 맞췄어요. 닭 한 마리래. 맞아요. 바로 그것. 지금 밥을 먹어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사는 밥을 먹어야 돼. 한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한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 나 근데 앞머리 잘라야겠다. 언제 이렇게 길었지? 나 오늘 앞머리 잘랐네. 언니 이거 봐요. 나 오늘 앞머리 자른 거다. 아 맞아 잘 잘랐다. 여기까지 있었잖아. 맞아. 언니 머리가 최근에 앞머리가 여기까지 있었어요. 나 여기까지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말면은 맞아. 뭐 이렇게 나왔어.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예린아 이거 자를까? 근데 예린이가 선생님한테 자르는 걸 추천해요. 아니 약간 도전이 있어도 아니야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 딱 요만 요 정도의 양을 그냥 요만큼만 자르면 되는 거였어. 그게 남달라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단호했지 너가. 근데 잘 자른 것 같아 선생님한테. 가와이. 오. 여동생이 딸을 출산했대요. 축하합니다. 여동생의 출산을 축하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굉장히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앞머리 까달래요 저한테. 까는 게 너무 예뻤대요. 네? 까봐. 이거 말고 완벽히 까요. 안 돼. 이건 많이 봤다. 아니야, 너 예뻐. 어떻게 까? 깔끔. 아, 진짜 넓잖아.
넓어야지. 넓고 싶어도 못 넓어서. 이 정도만 껴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도 지금 눈 가리니까. 저는 앞으로 황은비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은비 거짓말을 어찌나 잘 치는지. 걔는 휘대의 사기꾼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황은비를 믿지 않을 겁니다. 아니 글쎄, 제가 먼저 집에 왔었어요. 와서 저희 놀래키는 거 아직까지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와가지고 나 오고 이제 수원 언니가 온 거예요. 근데 언니를 놀래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놀래켜보자 해서 저기 방 말고 저기 소마루 저기 옆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언니를 사진을 몰래 찍고 단톡방에 보냈죠. 근데 언니가 아 뭐야 아 정길이 나와 이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참딱 집에 왔을 때 은비한테 아, 맞아. 야 집에 너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은비가 진짜 천연덕스럽게 아 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 왜 밥 먹으러 갔다 했는데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어, 아직 안 왔는데 그냥 이렇게 진짜 천연덕스럽게 하고 이제 은비가 방 쪽으로 간 거야. 옷방 소마루로 간 거야. 그래서 난 여기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사진이 예린이가 사진에 내 사진을 찍은 게 온 거야. 그래서 뭐야? 뭐야? 이렇게 됐어. 근데 그래도 언니가 안 오는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언젠간 오겠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계속 기다린 거야. 이렇게 막내들 방에 들어가서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그 바로 문 옆에. 근데 내가 이렇게 또 간 거 같아. 근데 가다가 근데 누가 봐도 있는 거잖아. 얘가 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야 뭐야 황비 예린이 있잖아 라고 했는데 아 진짜 없어요 하는데 진짜 없는 듯한 말투인 거야. 진짜 없는 듯한 말투랑 표정인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거기 속았어. 진짜 없다고? 근데 이 사진은 뭐지? 하면서 내가 성큼 내 방 들어가서 우왕 이랬는데 언니가 진짜 거의 진짜 이거 뽑힐 정도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으아악! 이러는 거 그러고 딸꾹딸꾹 질했잖아. 너무 놀래가지고 딸꾹 질했잖아. 어, 너무 웃겼어. 이게 아니라 우아악! 이러잖아. 진짜 웃겼어. 그래서 손도 막 받고 문에다가 그랬지. 잘했어 예린아. 그때 언니가 두고 보라고 자기가 아픈 만큼 돌려줄 거라고. 내가 아팠던 만큼 너도 아파야 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약간 이제 약간 병적이야. 나 이게 이렇게, 계속 놀리키고 싶어. 한 번에 나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언니 솔직히 아까 나올 때도 좀 아니. 괜찮았어. 그거 아니었어. 아. 너무 얼마 안 지났어. 근데 아. 내가 누워 있었는데 방문 닫고 있잖아. 근데 현관문 소리가 우리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관문 소리가 난 거야. 정연이 왔거나 해서 밤이었어. 그래서 내가 불 안 켜고 방문 뒤로 가서 서 있었어. 안 오는 거야. 아 예린이가 거실에 조금 앉아있다 올려나? 아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려나? 나 자는 줄 알고? 그래서 또 계속 서있어. 한 5분 서있었어. 언제? 안 오는 거야. 얼마 전에. 어. 그래서 누웠어. 아 여기 딱 누워져 있어. 그래서 나 늦게 왔잖아 요즘에. 어. 한 30분 지났나? 또 현관문 소리 난 거야. 이거 정예린이다. 또 가서 섰어 이렇게. 또 안 오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날 못 왔습니다. 헛고생만 계속 가고. 안 싸워. 아 들어온 언니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고요히 자구나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엘렐레. 손가락을 확 두드려서. 아, 이렇게 나 엘렐레. 끝이 아니라는 거를 오보했대. 오보시 때 쿠다 사이인데 해주세요. 에브웨. 자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오보에시테쿠다사인가? 오보에시리 오보에리 아니야. 오보에시테쿠다사이. 오보에로. 아니다. 오보에시테쿠다사이. 오보에로. 오보에시테쿠다사이 같아. 기억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몰라. 오보에시테쿠다사이. 그냥 오보에때 이러나 봐요. 오보에테 쿠다사이? 아 그런 거 같다. 어, 맞다. 오보에테 쿠다사이.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맞아 나도 언니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줄 알았어. 맞아. 혹시 버디는 옳은 말만 하네. 우리의 마음은 딱 있는군. 스캔. 아니. 왜? 너무 웃긴 게 생겨나가지고. 이거 하면 또 스포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뭐만 하면 이런 거 하면 스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스포라고 생각하실 거죠? 이거? 이런 것도 스포라고 생각하려나? 스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스포라고 생각하려나?
오늘 콘서트 안무 연습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오늘 배운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나도 난 연습생 때부터 총 통틀어서 내가 맞아 강직함을 했지. 중3 때부터 연습생 한 거 통틀어서 내 제일 힘든 안무였어. 뭔가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 슬퍼 이미 간절해. 그러니까 사람이 아 나 심지어 오늘 안무 바뀌어가지고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쉬는 구간이 없는 안무여가지고 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저기로 가지? 맞아 진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우리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 뭐 있지? 안무? 올리원 그 앞에 거? 응 궁금하지. 아 진짜 보여주고 싶다 먼저. 아 먼저 좀 보여줄까요? 성공기 해볼까요? 먼저 좀 해볼까 한번? 성공기 하고 싶다. 가벼운 거부터 해봐야 되나? 가벼운 거? 뭐 있지? 괜찮지? 그거는 이미 너네가 다른 데서 스포를 많이 했어. 아 너무 재밌어. 아 다 보여주고 싶다 진짜. 응? 팀장님 전화 온다요? 뭐, 전화 아니야. 올 수도 있지. 뭐 그냥 잘 지냈니? 밥은 먹었니? 올 수도 있지. 스포에 많이 프리해졌어요. 언니 우리한테 진짜 잘 논다래. 밖에 오토바이가 지나갔나 봐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네. 콘서트 재밌어요. 재밌겠죠. 너무 재밌겠죠. 근데 너무 힘들겠죠. 우리 오늘 그것도 봤잖아요. 영상 VCR 나온 것도 봤잖아요. 잘 나왔어요. 맞아. 아 미안해요. 우리만 알아서. 반봉 실물 봤어요? 못 봤어요. 실물은 못 봤어요. 나도 보고 싶다. 맨날 그 사진만 보는지? 봤지. 회사 가면 볼 수 있을걸요? 회사에 지금? 있어? 있지 않을까? 하나쯤은 샘플로 갔다 올래? 지금? 리니 불러서? 너무 귀여워. 맨 어린이는 너무 궁금하겠다 진짜. 어린이날에 뭐 했어요? 우리 연습했어요. 어린이날에 연습했지. 어제가 제일 멘붕이었는데 저 잠시 집 갔다 왔거든요. 먼지를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먼지 완전 다 하던데요? 다 해 이거 막 하고 하이파이브 반대손 하이파이브도 하고. 근데 먼지 너무 컸어. 먼지 다리 진짜 이만해. 맞아 이렇게 가던데. 그리고 다리가 더 길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앞에보다 뒤에가 더 높아. 이렇게 엉덩이야 섹시해. 원지 그 엉덩이 원지 아니잖아. 원지 내가 말했어. 원지 엄지랑 원지 합쳤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먼지. 근데 먼지 저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해서 저랑 같이 잤어요. 덥다 나. 맨날 엄마랑 같이 자는데 그날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해서 되게 엄마가 섭섭해했어. 역시 반려견도 주인에 닮아가는구나. 내가 맞지 맞지 너 그런 거 맞지? 맞지? 아 이렇게 이것도 하는데 뭔가 오늘 하다가 괜히 실패한 바네나 계란. 내가 언니한테 이거 언니가 이거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고민을 하는 거야. 이제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먹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렇게 고민하면 안 먹지 말라고 이미 손에 이걸 들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이거에서 바닥에 버릴 이거 내일 먹으면 되겠다 언니. 내일부터 다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근데 요즘에 먹태가 너무 먹고 싶어. 먹태. 먹태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구운 먹태. 구운 먹태. 마요네즈랑 찍어서 진짜. 먹태 먹고 싶다. 청양고추 그냥. 나랑 먹어봐요. 언니 이제 못 먹잖아. 끝나면. 콘서트?
많이 남았네. 말만 하지 마요. 진짜? 진짜? 바지에 무슨 그림? 아 이거 말하는 건가? 무슨 그림이냐고 저 해가지고. 저도 약간 힙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그림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보지? 언니 여기 가서 소파 올라가서 바지를 보여줘요. 아우 길어라. 어 이게 좀 나 좀 비켜줄게. 예쁘다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괜찮아요? 여기 좀 찍어주는 게 안 예뻐 보이 이렇게. 괜찮아요? 캡처 타임. 냥. 지금 어디예요? 좁아, 좁아, 좁아. 아, 뭐 먹고 싶다. 오늘 어차피 먹어. 내일 파는 거는 뭔가 좀 먹을까? 아이스크림? 그러다가 내일 더 후회할 수 있어요. 딱 그걸로 끝내야 돼. 이걸로 나 사람 그렇게 안 줘. 나는 팔 수 있어! 저장아. 언니 이거 잘 안 끼고 다니죠? 그거 뭐야? 언니랑 나랑 은하랑 맞춤 반지요. 기다려봐. 너 내가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어딘가에 박혀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그랬잖아. 은하가 사준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차 타고 있었는데 은하가 이 액세서리점을 가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그러면은 가면은 너가 뭐 사주면 갈게 이래가지고 은하가 진짜 가서 반지를 사줬어요. 커플 반지. 아 저 발가락 괜찮아요. 이제 새끼 발가락에 어감이 이렇네. 새끼 발가락에 이제 세 살이 돋았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았어요. 발가락에 되게 살이 일찍 돋더라고요. 그래서 한 5일만 고생하고 다 괜찮았어요. 지금은 너무 잘 걷고 연습도 잘하고 있습니다. 갖고 왔나 보네. 어딘가 있는데. 아, 네. 버디분들 너무 기다리실까봐 그냥 왔어요. 내가 있는데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끄는 게 힘들더라고. 화장대 안 높잖아. 아, 화장대 아니고 딴 데 있어. 내가 저기 오다 왔어. 저기 다 위다. 갖고 왔죠 언니? 안 갖고 왔어. 거짓말. 아 진짜 아주 위에 있는데 내가 오래 걸리면 높은 데 있어. 이게 올라가야 되고 근데 못 찾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우리 방에 올라가는 데 없잖아. 있어 있어. 이제 내 창문 위에 얹어놨거든. 거기 문 열로 빠지자. 아니 아니야 그 위에 이렇게 기다려줄게 갖고 와요. 아니야 근데 그 위험해. 내가 봐줄게. 아니면 이거 같이 들어와서 찾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나중에. 알겠어 알겠어. 바로 그럴 수 있지. 따로 해서 넣어줄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진짜 안 보인다, 그지? 너무 안 보인다. 반지 팔아서 바지 사냐니? 근데 이거 못 이거, 팔아요, 이거. 이거 얼마냐? 15,000원? 어, 15,000원밖에 아니야. 15,000원밖에 안 해요. 어, 무슨 섭하다. 예쁘게 생겼어. 전 심지어 이거 너무 많이 끼고 다니다가 이게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리받았어요. 애교 해주세요. 애교. 와 진짜 팬분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부셔진 거 진짜. 애교. 수심 이렇다. 애교 보여주세요. 애호! 너는 왜 수심이 이렇어? 어떻게 한 애교? 애교 보여주세요. 어? 응, 그 애교 아니잖아요. 뀨. 뀨가 다 애교가 아니잖아요. 모범 답안을 보여주면 할게요. 진짜요? 응. 진짜 언니 할 거예요? 응. 오케이 오케이. 언니 진짜 하기? 응. 시작. 근데 귀여워야 애교인 거 아니야? 애교라는 것이. 귀엽잖아. 난 너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너무 애교야. 이 주둥이를 화가야. 이러고 있어도 너무 애교인데? 응.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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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애교네. 애교 애교. 커팅 끝.
정정돼야지. 와, 저 대박이다. 자, 언니 해봐요. 아니, 나는 괜찮아. 언니 팬분들 애교 보여달라잖아요. 이미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괜찮죠? 더 완벽한 걸 보여줘야 돼. 또 맞아, 또 보여달래요. 시. 이게 맞아요. 아니야, 또 보여달라 했잖아요. 어디? 없어 그런 말. 나 방금 봤어요. 아,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완전. 나 이게 언니도 코칭 끝 한번 해줘. 애교 맞대잖아. 코칭 끝 한번 해줘요. 아 싫어. 아, 보여주세요. 아, 보여줘. 진짜 징그러워. 와, 애교 애교가 고파요. 봐, 다 보고 싶대. 애교 보여주세요. 다 지금 다 보고 싶대잖아. 아, 코칭을 해. 코칭 것은 싫어. 그러면은 나 아까 그거 하트 응 하고 하트 한 거예요. 아 싫어. 그럼 즉석. 갑자기 우행 한 번만 해달래요. 코칭 거 보여주세요. 아마. 네, 이렇게 생각해. 자꾸 징그러워. 그럼 예쁜 거 보여주세요. 예쁜 거 지금 그냥. 준비하네. 아, 준비하고 있어. 아, 몰랐어. 준비해볼게요. 네. 언니 잘하고 더 해봐요. 더 해봐. 더 해봐요. 더 해봐.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언니 씨 이거 코털 같다. 빨리 치워 치워. 어, 왜 내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진짜 거짓말하고 언니 씨 이거 치워. 나 거의 코끼리 손 들어와. 아니 왜 하자마자 나 진짜 눈물 나니까 진짜 대박. 어, 큐지? 어때, 괜찮아? 응, 봐봐. 여기 진짜, 나 여기 진짜 뭐든? 빨개? 안 빨개. 빨개. 아, 짜증나. 아니, 머리카락 이렇게 있길래 치워주려고 했는데.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대에서부터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전 다 실수였습니다. 그냥 다 비슷한 루틴이야. 아, 여기랑? 그런 거 없네? 이거 있어. 응? 우와 뭐야? 프레임. 어? 왜 안 되지? 어? 왜 안 돼? 응? 어? 됐는데? 이거 됐잖아. 이거 안 되는데? 딴 거 어? 응? 우리 얼굴 인식 안 되나? 내가 뭐 다운을 안 받은 건가? 아니 방금 받았는데? 야, 여기 너무 많이 뿜. 안 돼. 모르겠다. 응? 뿌. 다 안 되네. 내 거가 근데 안 되더라. 이런 것만 되고. 아, 이거 내 얼굴 너무 인식이 안 된다. 어여 물구나 그냥. 야, 이거 되게 이쁜데? 언니 쓰.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 이거 나무? 아니. 하지 말자. 오케이. 우리 약간 정신 산업다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든가요? 나 댓글 보기 힘들어. 그래. 예쁜 거 많이 봐. 어, 팬들 되게 심각하겠다 지금. 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나 저 인디언 보조개 끼고 싶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미간 여기 끼고 싶어. 계속하기 힘들어요. 안 하면 되잖아. 하면 나... 귀엽잖아. 안 귀여워요? 귀여워.
미안해. 적당히 보여줄게. 언니도. 언니, 아니, 아니, 언니 한 번 해줘. 괜찮아, 괜찮아. 언니 코칭 가.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코칭 가지? 삐뽀, 삐뽀. 잡혀가십니다. 자, 여러분. 저 혹시. 근데 언니 핸드폰 너무 뜨겁다. 그게 V앱을 하면 좀 뜨겁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답은 안 해드릴 거지만 드러내볼게요. 재밌는 Q&A 시간. 우리 30분이나 했네 벌써? 5분만 나 쉬세요. 쉬다 되는데.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잖아. 응? 갖고 있어봐. 아이스크림? 아, 좀 더 바르고 올까? 또 내 눈에 버디들 핸드폰이 보여요. 네, 아, 이 소원이 핸드폰이 뭐야? 뭐시여? 갑자기? 근데 이게 좀 얼어서 좀 녹아야. 와, 아이스크림이다. 제가 몸으로 녹여줄게요. 먹고 싶다. 여러분 무슨 맛 좋아해요? 나 삿밧달. 난 삿밧달. 삿밧달 없네요. 이거 뉴욕 치즈케이크. 뉴욕 치즈케이크도 좋아. 그 다음에 아몬드 솜사탕. 봉봉.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아니 아몬드 봉봉 아닐걸 그거? 나 아몬드 봉봉 너무 좋아. 이거 엄마는 외계인? 몰라. 이거 솜사탕. 원래 여기 조리퐁 있었는데 새로 나온 거. 아이스크림. CM만 아직 안 될걸? 안 된다. 조리뽕만 하네. 조리뽕. 조리뽕 거라니까? 맛있어? 우유에 탄 조리뽕 나요. 그쵸, 그쵸. 이거 와인 먹어봤는데? 호두마루. 뭐 무슨 맛 나는데? 이건 홍사탕. 됐다. 겨우 이만큼 뺐어요. 저도 겨우 이만큼 뺐어요. 많이 뺐어, 많이 뺐어. 이거 슈팅스타인가? 아니? 입에서 엄청 뭐가 터진.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이에요? 이름이 그거예요? 아니면? 맞아. 진짜? 응. 맞으면? 신의 솜사탕 아니에요? 맞으면. 맞으면 맞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너한테 맞은 게 얼만데.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솜사탕. 한번 잡고 있어봐봐요. 내가 한번 쳐볼게. 맞다니까. 여러분 맞다. 여러분 물어보면 되지. 이거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이상한 나라. 괜찮아? 이미지 가만히. 언니 이거. 이거 뭐야? 케이크? 아니. 물뽕. 미안. Sorry. 아 진짜 이상한 나라네? 그래, 너는 언니 말을 못 믿니? 응? 이상한 나라 앨리스만 있는 줄 알았지. 딸이!
안 퍼져. 전자레인지 돌려내나? 잘 퍼지는데 지금? 솜사탕 맛있다. 빨간 좀 따로 건져볼 겁니다. 응, 아니요. 맛있을 거 같잖아. 언니 먹고 초코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잖아. 초코바나나? 언니요. 찍어 먹는 거 아이스크림 먹는 거 다르니까. 한번 해보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나나를 끊어서 이렇게 옹졸하게 가지죠? 까서 오케이. 아니, 솜사탕 너무 맛있다. 난 솥밭다리 좋은데 솜사탕 갈아탈까? 짠! 먹어봐요. 언니. 언니 어때요? 맛있어요? 바나나 떨어져서요. 그러니까요. 좀 닦아봐요. 네 침 닦아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언니 흘린 여기다 흘렸고요. 여기다 흘렸고요, 언니. 다시 아이스크림 and 바나나. 맛있어요? 바나나 되게 따뜻해. 아, 엄청 따뜻해. 아, 바나나 있어, 지금. 해보고 언니 맛있어. 아니, 왜 바나나를? 아니야, 솜사탕이 너무 맛있어. 원래 초코바나나, 그래서. 원래 초코봉주에 찍어 먹지 않나? 아니야, 원래 이렇게. 다행이다. 따뜻한 거와 차가운 거. 근데 왜 이거 왜 우에는 안 먹는지. 아, 아, 힘들었어. 뭐가 이렇게 나한테 닦아주라. 고마워. 됐어. 이 언니 되게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웃고 있는 거 같아. 어, 우리 원래 그거 있지 않았어요? 재밌는 Q&A 시간 아니었어요? 맞아. 아, 댓글로 나왔네. 댓글로 보자. 그럴까요? 그 방송 생각을 못했을까? 응. 어, 옆에 있는데? 웃소리 꺼야지. 돌출 무대 어때요? 못 봤지 뭐하지. 돌출 무대 솔직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떨어질까봐. 난 내 몸은 좀 사려.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뭔가 그래서 저번보다 넓겠죠? 넓을 것 같아요 돌출이. 근데 저번에 무서웠어 두 번 다. 생각보다. 추면 더 봐. 팍팍 못 추겠지. 추면은. 진짜 내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왜냐면 난 특히나 끝에 있는 뭔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서워. 너무 빨라. 아! 저 며칠 전에 은하랑 어벤져스 봤어요. 새벽 1시 반에 끝날 땐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스포일러 안 와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걸 안 봤어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전 스포를 당했는데 내가 스포를 잘못 당한 거예요. 그래 너가 얘기했네. 나 인스러웠다니까? 그래서 난 스포를 잘못... 그 엔드게임이잖아. 그 이름이. 그래서 뭔가 그... 근데 너 스포 맞네? 이제 그 스포 타임 끝났어요. 왜? 그 스포 타임 정해져 있었는데 끝났어요. 근데 그 스포 타임이라는 기간이 있어? 응. 뭐 그 기간에 하면 고수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근데 끝나면 뭐... 스포해야 돼? 뭐 근데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안 할게요. 근데 되게 사실 제가 당한 스포랑은 달라서 놀랐어요. 그래 나도 제가 스포 듣고 왔다고 근데 얘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볼 거야. 얘는 볼 거래서 너가 들은 건 뭔데? 내가 뭐 했는데
근데 내가 말을 안 했어. 나는 안 봤으니까. 그래서 난 그런 줄 알고 봤는데 내가 당한 스포가 아닌 거야. 근데 또 모르고 보니까 재밌더라고. 왜 사람들이 스포를 안 당하나 보거나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뭐든지 다 스포 당해도 뭐 굳이 뭐 알고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뭔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무슨 맛이 많이 먹은 맛이야. 이게 뉴욕. 아니야. 이거 뉴욕? 아니야. 아 이거 큰 아닌데? 아니야. 치즈 아니야. 약간 밥 한 바 안에 있는 나 그런 이거, 것 같은데? 나 이것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밥 한 바 안에 있는 것 같아. 밥 한 바 안에 먹었어. 나도 버디 3천만큼 사랑해. 언니 모르죠? 3천. 아, 나 스포 다닐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죠. 아 잠깐만. 내가 한 입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주고 싶은데 먹어볼래? 주고 싶어요. 일로 오면 줄게요.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차 조공을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너무 좋겠다. 여름에. 여름에? 아, 이러면 또 사람들이 젤라또. 이러면 또 팬분들이 여름에 컴백을 하나 보거나 생각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니까. 며칠 전에 낳고 봤잖아, 푸듀. 응, 봤어? 언니랑 신비랑 유주 나오는 거 봤어요. 어떻게?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다들? 그래? 응. 그날 좀 괜찮았어. 확실히 너무 예쁘더라. 고마워. 예뻐야지, 샵에서 받는 거 같네. 진짜 예뻤어. 셋 다 너무 예뻤어. 아까 아이스크림 안 먹고 싶으시다던데. 뭐야 이거? 응, 뭘 먹어 그렇게 예쁘냐고요? 미안했나? 어, 그 댓글 봤어. 뭘 먹고 그리 예뻐요? 사실 뭘 안 먹어야 예쁘지. 맞지? 안 먹고 참아야 예쁘지. 여친 가요 제가 그게? 왓. 예인이 휴대폰 뭐 써요? 어, 나 휴대폰 이름이 뭐였지? XR. 아, 나 XR. 순간 다른 R인 줄 알았어. 다른 R 뭔데? ER? 뭐 FR 이런 거 있잖아. 뭔가 다른 X를 생각 못 하고 있었어. 이거 원래 노란색인데 이렇게 키울 수도 있었어. 관심 없구나. 맛있다. 많이 맛있지, 언니? 너무 맛있어 보여. 그러지 마라. 근데 웃고 있는 거 봐. 왜?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엄마? 아, 정말. 아, 웃겨. 언니 머리 브릿지 어디 갔니요? 어, 어떻게 알았어? 너 몰랐잖아. 우리 애들도 심지어 몰랐어. 언니! 그래! 너 몰랐잖아. 뺐어요? 어. 왜? 왜 원래는. 언니 왜 뗐어요? 그게 원래 몰랐잖아. 나 지금 숨겨두고 있는 줄 알았어. 뭘
숨겨둬. 그거 신경 다 보이게 다시 붙였잖아. 어, 아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원래 처음에 어. 내가 우리 혜아 쌤이랑 길다란 쌤이랑 우리 바람. 별로 안 길다란 쌤이지, 되게 길다란 쌤. 바람, 바람. 바람 쌤이랑 얘기하다가 뭐지? 온갖 그냥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콘서트도 있고 하니까 그 절대 컴백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입고 하니까 보라 색깔로 약간 포인트로 살짝 안에만 힛깃 이렇게 브릿지를 주고 싶다 해서 원래 보라색을 붙이러 갔는데 보라색이 생각보다 대보니까 내 머리색이랑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핑크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핑크 예쁜 거야. 그래서 핑크를 붙였어. 내가 진짜 이렇게 있지. 이렇게 했을 때 겉으로 보이지 않게 안으로만 살짝만 해달라라고 왔는데 정말 총 6개만 붙여가지고 정말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날. 그치? 그래가지고 다시 붙이러 갔어요. 그래서 좀 더 보이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티가 났죠? 근데 내가 그동안도 생각을 해왔던 건데 내가 안 그래도 붙인 머리인데 그거 총 한 16개를 핑크 색깔 더 붙이니까 약간 많은 너무 부시시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갈색 머리를 조금 떼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또 그 핑크 머리가 약간 나는 청순함과 좀 그런 거가 더 돋보였으면 좋겠는데 약간 핑크가 있으면 사실 안 그래 보이더라고. 아 진짜? 어 그래서 심지어 오늘 이제 촬영할 때 나 옷이 노란 색깔 롱 원피스 같은 거 내가 반묶음 했거든? 오늘 됐어요? 샵에서 상상해봐 노란 색깔 쉬폰 원피스에 반묶음 했는데 핑크가 있어. 너무 예뻐. 안 예뻐. 그래서 내가 생각났으면 떼달라고. 약간 천상계 느낌인데? 아니 천상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약간 묵감 튀긴 것 같았어. 오늘 언니가 밥 먹고 너무 예뻤는데. 알아봐 주시다니. 우와. 알아. 너는 이제 스티크 썼는데 맛있네요. 네 오늘 식단 한 사람입니다. 아침 그것도 닭이니까 닭가슴살 먹었을 거. 뭐 신고했어? 아니 이거 잘못 눌려서 신고 안 했어. 딱 봤는데 신고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뜨니까 신고 안 해요. 진짜 심하면 뭐 신고하고 진짜 안 심하면 넘어가요. 야, 나 좀 보여주라. 응. 이게 뭐냐? 아이스크림 먹고 야식 또 먹는 건가요? 아니요, 전 이걸 마지막으로 식단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언니 항상 그랬어요. 뭐 먹고 아이스크림이나 후식을 먹으면 다시 리셋에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뭔지 알아? 입가 힘들잖아. 이걸 먹으면은 다시 리셋이 된 거 같아가지고 다시 딴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배불렀던 것도. 나 왜 이렇게 무슨 게 먹지? 나 이게 안 묻히려고 먹다 보니까 이렇게 아 그런가? 차갑던데. 어 언니 방금 되게 예뻤대요. 아이고. 몇 시지? 10시 41분이네? 응? 완전 오케이 채팅창에 영어로 뭔가 말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 so delicious. Very delicious. Me too. You are? Me too. Yeah. I'm happy.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그 어벤져스를 보러 가서는 그 전편을 보려고 봤는데 그 전편을 저 은하랑 봤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근데 보다가
은하가 종이가 들어가고 저 혼자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다음 날에 그 여러 가지 그냥 보다가 그 와칸다 알죠 언니? 거기서 이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구호를 하게 있어요. 나 봤어. 그 구호 뭐 어떻게 X자 뭐 뭐라고 구호 치는지 알아요? 뭐지? 2번 배. 이게 뭐야? 2번 배. 뭐야? 근데 이거를 어디서 봤는데 이걸 막 2번 배 형님 막 이러면서 크크크크 있는 거예요. 저 무슨 소리야? 자기들이 나가기 전에 이제 와칸다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가 2번 배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막 화이팅 이런 구운 거지. 근데 그걸 외치고 나갔는데 그 약간 패러디 한 걸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하루 종일 2번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은하가 이제 뒷부분 내용을 보기 전에 말을 해줬어요. 아, 내가 봤는데 막 2번배 하면서 그 막 링크 보내주고 막 웃었는데 은하가 갑자기 혼자 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 왜 웃어? 그랬더니 은하가 2번배 아까 그거 생각을 하고 봤는데 너무 웃기다고. 그냥 봐야 돼. 봐야지 웃을 수 있어. 언니 지금 못 웃잖아. 2번배 너무 재밌었어요. 2번배 뭐 연습해 줬더니 그거. 아 언니 2번배가 자리를 지켜라는 뜻이래요. 아 나 지금 알았어요. 그 연습실에서 신비 계속 웃던 게 그거야? 아 신비는 안 웃었는데. 아 그래? 응. 신비 오늘 어제 너랑 신비랑 계속 웃어가지고 내가 짜증나. 약간 나 어제 신비 웃었나? 우리 왜 웃었지? 쉬는 시간에 응 너무 자주 웃어서 기억이 안 나네. 왜 웃었지? 왜 이렇게 가만히 다 이렇게 웃어 이러면서 웃는 거야. 제주도 약간 깜놀해가지고 왜 웃었지? 왜? 계속 웃던데? 근데 카톡으로 뭐 보낸 거 같긴 했어. 왜 웃었지? 단톡에다가 단톡으로 잘 그거 멤버들 이제 웃긴 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언니 혼자 안 보고 나머지 다 보면서 웃고 있는데 언니 혼자 안 봤으면서 언니 갑자기 단톡에 보낸 거 링크 다 안 보잖아요. 그러고서는 봤어 웃기지 이러면 언니가 뭔데 보냈는데? 이러면은 알아 보면 웃을 텐데. 볼게 앞으로. 안 보니까 뭐 안 웃는 거지. 앞으로 잘 보게. 응. 봐야 돼. 웃으면 복이 오니까 라고 번쩍했어요. 오케이. 앞으로 잘 볼게요. 약속. 여러분. 생각난 게 있어. 뭐요? 여러분은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자 지금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손으로 한번 해봐봐. 아 해봐봐요. 약속 한번 해봐. 약속 해봐요. 여러분은 약속해서 아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상대방한테 약속하면서 내밀어봐봐. 내밀었어요? 너 해봐. 하나, 우리 동시에 해보자. 하나, 둘, 셋. 약속! 봐봐,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약속을 이렇게 해요? 약속을 누가 이렇게 해요? 도장 안 찍냐고. 그건 이렇게 할 때 하죠. 이건 약속해요잖아. 누가 약속해. 이게 뭐야? 언니! 약속해줘. 이것도 있는데. 그럼 약간 이걸 피시겠지. 이렇게 피잖아. 약속해줘. 이거 뭐야, 이게? 언니가 못 피는 거 아니야? 펴봐. 이게 뭐야? 약속! 이렇게 하지 약속. 어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에요. 어 내가 1번 언니가 2번. 어떻게 하세요? 인기투표 아니다. 인기투표 아니에요. 진짜 객관적으로 지금 약속을 해봐요. 여러분 약속해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노래 말고 저희가 많이 평소에 그냥 모든 사람들 했을 때도 이게 진짜 반반 갈려요. 딱 반반이었어. 진짜 딱 반반 갈려요. 언니 왜 내려와요? 네. 나 먹을 건데 내가 봐볼게. 1번 예린이 다 2번 보여? 2번 아 1번 아 언니 2번. 그런 거만 보여주지 마. 2번 지금 1번 오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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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번이야. 1번 어쨌든 그렇다고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 멀었군. 자 여러분 우리 이제 54분을 했어요. 벌써? 2번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니 여러분 1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2번 하신 분들 칭찬합니다. 여러분 1번 하신 분들 칭찬합니다. 1번이 너무 많아. 1번 너무 많아. 2번 너무 많지. 1번이 너무 많다니까 언니. 약속 이렇게 하지. 약속해. 약속 이러지.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때 하는 거지 이거는. 그럼 그럴 거면 이걸 왜 숨겨놔? 그냥 사람들이 보통 약속을 누가 약속을 약속해 약속 이러잖아. 약속해 약속. 언니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약속. 야 이거 고방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약속. 아니 그냥 전화하는 거 같잖아. 전화는 이렇게 하겠지. 근데 약속해 약속해 이렇게 약속해 약속해 해야지. 약속해 약속해. 되게 이상하잖아. 언니가 이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뭐? 언니 빨리 언니도 버디한테 3천만큼 사랑해요. 3천만큼 사랑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이제 난 씻고, 씻고 오늘 아침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자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또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나 오늘 진짜 침대에서 빈둥빈둥 됐는데 좋겠다. 진짜 한 진짜 오랫동안 빈둥빈둥 됐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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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러다 아, 우리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안녕. 끄잖아.